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스가는 한일 관계의 기본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9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상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힌 건데, 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협정에 맞는 대책은 한국이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가 장관은 개인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도 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죠. 이대로라면 스가 장관이 총리에 취임하더라도 한일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